리눅시겔 잘 바르는 꿀팁. 사용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내성은 오래도록 사용 부작용은 계약 가격은.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리눅시겔 잘 바르는 꿀팁. 리눅시겔 잘 바르는 거는요, 일단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샴푸를 하고 두피를 건조시키는 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좋긴 해요. 그 리눅시겔을 바를 때 또 하나 팁은,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니거든요. 두피에 발라야 돼요. 뿌리에 우리가 양분을 주는 거지 줄기나 나뭇잎에 그 약을 바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헬멧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탈모 부위에 약간 이렇게 두피 위주로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하는 게 아니라 두피에 해주시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사이사이 넣어서 넣고 가급적이면 바르고 5시간 정도는 두자. 뭐 이 정도가 팁이라면 팁이겠습니다. 바르는 리눅시겔은 최소 얼만큼은 사용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일단은 용량은 2ml, 뭐 2cc 정도가 정량이에요. 그리고 거품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폼은 뚜껑의 절반 정도 차게 해주시면 돼요. 바르는 리눅시겔 내성은 없나요? 내성 있는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생제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체감 효과는 점점 떨어져요. 2년, 3년 됐을 때는 확실히 초반에 썼을 때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왜냐면 몸이 이미 적응을 했죠. 그리고 노화성 탈모에 대해서는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체감 효과는 조금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죠. 내성이라는 건 효과가 없어진다는 건데, 효과가 없는 약은 아닙니다. 체감 효과가 떨어져도 오래도록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유지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리눅시겔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무조건 몇 년이고 쓰라고 얘기는 안 드리고, 이제 탈모 상태가 안 좋을 때 쓰시고 중단하셨다가 또 다시 사용하라고 얘기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장기간 연구가 사실 없거든요. 10년, 20년 이런 연구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뭐 5년, 10년 쓰신 분들은 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성분명은 스티바이, 성분명은 트레티노인. 같이 함께 사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효과가 더 높아지는데, 트레티노인 먼저 쓰시고 피부 장벽이 좀 열리면 그 다음에 리눅시겔을 쓰시면 되는데, 트레티노인도 사실 되게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부작용만 없다면 좀 더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용량을 먼저 늘려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좀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보시고, 아, 근데 부작용이 있다, 뭐 그렇다면은 이제 트레티노인과 리눅시겔을 같이 사용하거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는 리눅시겔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된다던가, 가려움증이 생긴다던가, 붉게 발적이 올라온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에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액체형 리눅시겔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물론 안 들어있는 리눅시겔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눅시겔 성분을 피부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눅시겔이 들어있는데, 이 알코올이나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두피에 좀 자극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저혈압 부작용들, 눈이 붓는다던가 심장이 두근거린다던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쉐딩도 부작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쉐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발이식을 하거나 탈모약을 썼을 때 자극이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빠지는 걸 쉐딩이라고,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리눅시겔의 쉐딩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발이 자라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이제 모발 순환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모발이 났다가 빠졌다가 쉬었다가 다시 자랐다가 이게 도는 게 모발 주기인데, 이제 막 모발이 가늘어져서 빠지는 휴지기로 들어가고 있는 모발들을 좀 더 페달을 밟으니까 요 모발들이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성장기는 굉장히 사이클이 길어요. 근데 휴지기는 여기서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휴지기로 들어가는 모발들이 일시적으로 되게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많이 빠지고요. 근데 그거는 다가오는 성장기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쉐딩으로 인한 거는 다시 회복이 되는 모발들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특히 초반에 생겨요. 이건 갑자기 뭐 2, 3년 쓰는 분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리눅시겔을 시작하고 한두 달 사이에 생기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6개월, 1년 썼는데 쉐딩이 생겼다는 건 쉐딩이 아니라 다른 탈모가 생겼거나 탈모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쉐딩은 금방 회복되는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용, 여성용 리눅시겔 서로 각각 반대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리눅시겔을 하고 남성 리눅시겔은 퍼센테이지의 차이거든요. 남성으로 나온 게 5%, 여성으로 나온 게 2% 혹은 3%인데, 효과는 분명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좋은데, 왜 여성한테 2, 3%를 쓰게 하냐면 다모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곳에 털이 많아지는 거죠. 머리카락만 많아지면 좋은데, 막 이런 구렛나룻이나 수염, 이렇게 콧수염 쪽이 좀 검고무태진다던가
또는 이제 몸에 팔다리에 털이 많아진다든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좀 사회적 통념상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5%를 쓰지 않고 2-3%를 처음 쓰게 했는데 여성에서 2%를 아침 저녁으로 2-3%짜리를 쓰는 것과 5%를 그냥 한 번만 쓰는 것을 비교했더니 두 개의 결과가 같거나 오히려 5%가 약간 좋다는 연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여성에서도 5%를 쓰고 한 번만 쓰자. 최근에 이런 트렌드입니다. 약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얼마의 이 미녹시디를 판매하고 있는지 봤어요. 근데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로게인인데 로게인 폼 5%짜리 그 거품형이 60ml짜리 3개가 77,000원. 한 달치가 25,7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약품의 마이녹실이 사실 인지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60ml 기준으로 23,000원 정도 하고 있고 오리지널 로게인 폼하고 봤을 때 2,000원 차이네요. 그리고 동국제약의 판시딜이 7,500원인 거네. 동국제약 판시딜 5%가 좀 저렴하네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목시딜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10,000원 정도 하네요. 이것도 저렴하네요. 그리고 더유제약의 마이모니 이것도 240ml가 32,000원이니까 한 달에 8,000원. 오리지널이랑 카피약의 다른 점이 성분이나 뭐 효과가 별로 없는 건 아닌지? 그냥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차이가 있냐, 오리온 초코파이하고 해태 초코파이하고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원조 논쟁이거든요. 대부분 원조가 좀 비싸거든요. 오리지널 약이 비싼데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 뭘 하나가 좋다라고 얘기드리진 않고요. 근데 비용 상관 안 하시면 그냥 오리지널 쓰시라고 하고요. 나는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면 그냥 제네릭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르는 미녹시딜 비추천 케이스가 따로 있을까요? 두피염이 심한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두피가 되게 자극감을 느끼거든요. 탈모가 아닌 그냥 머리숱이 단순히 적은 사람도 이 바르는 미녹시딜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괜찮습니다. 미녹시딜의 기전은 모발이 자라는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기전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기가 길어지면 탈모가 아닌 사람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물론 탈모인 사람보다는 못하겠지만 네, 뭐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또 남겨주세요. 댓글에 제가 또 답변 확실하게 잘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